안녕하세요. 곡물 한 끼입니다. 적두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며 사포닌 성분은 이뇨 효과로 몸에 붓기를 빼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적두에는 단백질과 전분의 함량이 높아 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팥 당근을 만들어 빵과 빙수 등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높은 팥 당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팥은 흐르는 물에 헹궈 물 위에 뜨는 팥은 흘려보내고 차가운 물에 반나절 이상 불려 사용하시면 부드러운 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냄비로 팥 당근 만드는 방법입니다. 냄비에 불린 팥과 물을 붓고 센 불에서 삶아준 뒤 끓어오르면 찬물은 버려주세요. 다시 냄비에 팥이 잠길 정도로 찬물을 받아 중간에 물이 모자라면 물을 조금씩 보충하여 40분 동안 삶아주세요. 팥이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로 삶아졌으면 중약불로 줄이고 설탕과 소금을 넣어 주걱으로 으깨주세요. 취향에 따라 통팥이 좋으시면 조금만 으깨주시고 알갱이가 씹히는 게 싫으시다면 곱게 으깨주세요. 식으면 되직해지기 때문에 약간 지른 농도에서 불을 끄고 팥 당근을 식혀주세요. 두 번째 방법, 압력밥솥을 이용하여 팥 당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압력밥솥에 불린 팥과 물 2컵, 소금을 넣고 현미취사를 눌러주세요. 다 삶아진 팥은 설탕을 넣고 주걱으로 으깨주시면 완성입니다. 팥당금은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 냉장 보관해서 드시고 한번 먹을 분량으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식빵에 달콤한 팥당금과 크림치즈를 발라 단짠단짠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팥당금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